자, 복습 좀 봅시다. 자, 256번은 어떻게 돼요? 자, 지각동사니까 무조건 동사원형 이게 아니에요, 그죠? 상황에 따라 올 수 있는 게 있고 올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자, 우선은 동사원형도 올 수 있지. 그 다음에 IND도 올 수 있죠. PP도 올 수는 있지만 얘하고의 관계를 따져줘야 돼, 그죠? 네. 자, 태양이 오르는 거니까 얘는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도 못 와요? 투부정사도 못 온다고 했잖아, 그치? 한마디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할 때 이 세 가지는 다 올 수는 있어. 상황에 따라, 그치? 근데 뭐는 못 온다? 투부정사는 못 온다, 그치? 자, 267번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앤썸이 뭐라고 그랬어? 국가. 국가, 애국가 할 때. 그래서 여기까지가 목적어잖아. 자, 우리는 우리의 애국가를 올림픽 경기에서 들었다요? 아니요. 아니죠?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 꼭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우리의 애국가가 PP지. 자랑스럽게 연주되는 걸 들었다. 알겠어? 자, 그 다음 270번. 자, 여기서 적절한 음악을 듣는 것은, 자, 이 킵도 지금 5형식에서 쓰였으니까 뭐 유지하다도 되고 만들다도 돼요. 그죠? 자, 이 의미상의 주어 유가 있고, 자, 얘하고의 관계를 따져주는 거잖아. 그지? 자, 너 입장에서는 동기를 누군가한테 주는 거야? 동기부여를 받는 거야. 동기부여를 받는 거니까 뭐가 돼야 돼요? Motivated, PP가 와야 되지, PP. 알겠어? 자, 그 다음에 272번도 자, find가 이제 5형식 동사로 쓰인 거예요. 얘가 의미상의 주어고. 자, 너 자신 입장에서 자, by가 있어. 모든 너의 노력에 의해 향상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어, 이거죠? 자, 그래서 improved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여기가 뒤에 뭔가 목적어가 있어. 어떤 것을 이렇게 돼요. 아니면 요 all your struggle이 여기 있어. struggle이 있고. 그리고 yourself가 여기 있어. you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그럼 너를 향상시키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는. improving이나 뭐 to improve 이런 게 오는 거겠죠. 그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그거하고의 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12시 내에 잘 썼어요? 네. 상상? 안 썼어? 아니요. 자, 이러니까 선생님이 잔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영어 실력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죠? 단어도 그렇고. 뭐예요, 뭐. 그냥 에너지만 투자하면 되잖아. 응? 과거 이전에 의미로. 제 과거부터 과거라 하는. 자, 우선은 기본 시제, 완료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진행 시제 형태를 쓸 줄 알아야 돼, 그지? 쓸 줄 알면은 당연히 볼 줄 알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요 형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보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요 그림을 한번 옆에다 그려볼게요, 이 밑에. 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영어에서 과거보다 더 저는 대과거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 현재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현재 편지를 쓰는 거야. 이 시점에. 그죠? 뭐 이거 왔다 갔다도 되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여기라고. 과거는 과거의 편지를 썼다고. 미래는 미래에 언젠가 쓸 것이라고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완료 시제부터는 이제 어떤 시점의 개념이 아니라 기간의 개념이라고 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현재 완료는 뭐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편지를 쓰고 있다가 되는 거고. 과거 완료는 뭐예요? 과거 이전이라고 해도 되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라고 해도 돼요. 그죠? 어쨌든 과거 이전에 편지를 썼다고. 미래 완료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비어있다고? 두 칸에 걸쳐있다고 그랬죠? 과거, 그리고 현재를 지나서 미래에도 쓸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시제는 기본 형태가 BING죠? BING. 자, 그래서 진행 시제도
현재 시제랑 살짝 차이가 있지만 해석은 똑같이 해도 돼, 그죠? 그래서 현재 쓰는 중이다, 과거에 쓰는 중이었다, 미래에 쓰는 중일 것이다가 되는 거고. 자, 완료진행 시제. 완료진행 시제는 뭐예요? 우선 형태 헷갈리지 말고, 완료라는 have pp랑 진행이라는 being가 섞어서 have been ing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도 쓰는 중이다 되는 거고, 과거 완료 진행은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과거에도 쓰는 중이었다가 되는 거고, 미래부 ing는 과거에도 썼고 현재도 쓰고 미래에도 언젠가에도 쓰는 중일 것이다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선생님 여기다 중이다라는 걸 표현을 했지만 뭐라고 했어? 이 12시제는 과거, 현재, 현재, 과거, 미래가 해석은 다 똑같이 해도 상관없어. 해석은, 그치? 다만 머릿속에 이 그림과 그 뉘앙스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형태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자, 그래서 페이지 이제 72페이지를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거를 볼 거야.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필기를 해놓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복습 시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뭐 해석이나 이런 게 나올 테니까 자기가 잘 봐도. 자, 현재 시제의 다양한 의미 해가지고 뭐 현재 상태, 반복적인 해석, 진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가볍게 읽어보세요, 알겠지? 이거는 왜냐면 니네가 그냥 해석하면서 다 돼, 알겠어?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거고. 자, 요 현재 시제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문법적이거나 그거로 요 세 개죠, 세 개. 여기 예문에서는 요 세 개다 묶어놓고, 자, 저렇게 묶어놓고 앞에다 써놓으세요. 앞에다 289부터 190까지 써놓고 여기 위에 있지만, 자,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상상이 써있어? 자, 다시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면 다시 불러줄게.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자,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불러줬지만 문법책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불러준 거야, 이제.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몰라도 돼요. 자, 결국에 will 쓰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게 뭐냐? 봐봐. When you do common things in a common way. 그러니까 너가 흔한 일을 흔하지 않은 방식으로 할 때 너는 세상의 관심을 받을 거야, 그죠? 자, 근데 아직 해석을 해보면 너가 이렇게 하면 뭐뭐 할 거야잖아. 자,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래, 앞으로 하면이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 하면이니까 원래는 시제상으로 뭘 써줘야 돼? 위를 써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 위를 쓰지 않는다고 표시해놔, 안 돼 있으면. 자, 왜 그래요? when이 뜻이 뭐야? 뭐뭐할 때, 시간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현재가 요 위를 쓴 것처럼 해석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will을 쓰지 않는다라 이렇게 표현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밑에도 해볼까? If you don't go through hardship. 자, go through는 뭐뭐를 겪다야. 자, 만약 너가 어떤 고난, 역경을 겪지 않는다면 너는 너가 얼마나 강한지를 모를 거야. 자, 이거 의주동인데 기억나요? 우리 초반에 배운 건데. 의지가 동안. 자, 너가 얼마나 강한지를 너는 모르게 될 거야,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도 봐봐. 아직 역경을 네가 겪으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직 안 겪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겪지 않으면 했을 때도 여기도 요거는 이제 요럴 때는 학교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우리 친구들이. 자, will not의 줄임 표시가 뭐야? want, 그지? 자, 요렇게 써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것도 우리 내신 할 때는 나오니까 수능에서 하지 않아, 알겠어? 수능에서 이런 이제 단편적인 건 안 나오지만 어쨌든 이게 내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자, 다만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요 when이나 if 이런 게 있는데 will을 안 쓰는 거지. 여기는 썼어 안 썼어?
아 있었어요. 썼잖아 여기는. 여기는 쓸 수 있는 거야. 필요가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요 if가 있는데 when이 있는데 안 쓴다는 얘기지. 됐어요? 시제가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어? 다른 시제가 있으면 안 쓰는 거예요. 다른 시제? 어떤 거가 나왔어? when이나 if 같은. 그러니까 when이나 if가 있으면 현재를 쓰면 그게 will의 의미라고. 그러니까 will은 쓰지 않고 쓰면 안 되고. 알겠어요? 뭐 과거 이럴 땐 과거에 맞춰줘야지. 알겠어? 자 291번 같은 문제가 그래서 내신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듀션 에즈 같은 뜻이 뭐야? 뭐뭐하자마자. 뭐뭐하자마자. 자 너가 꿈을 추구하기 시작하자마자 너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될 거야 이거잖아. 근데 아직 안 시작은 안 했어. 시작하면 이거잖아. 그러나 뭘 쓰지 않는다. 위를 쓰지 않는다. 이거 내용이에요. 알지? 여기서는 요 내용을 잘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문법처럼. 해석이야 그냥 하면 돼. 현재는 그냥 하면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봅시다. 자, 미래는 우선 will 쓰는 건 알잖아, 우리가.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be going to. 뭐뭐할 예정이다.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여기서, 이건 알 거고, 알 거라고 믿고. 자,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또? be about to가 있어. 그지? 네. 자, be about to랑 be going to랑 비슷한 건데, 이건 조금 더 가까운 미래야. 그래서 아예 추거로 외우는 게 좋아요. 막 뭐뭐하려는 참이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냥 추거로 외우라고. 이건 알겠지? 어? be about 나는데 뭐 대하여 이렇게 하면 아니면 죽여버려. 자, 그 다음에 be고 요거는 알 거고. 자, 그 다음에 being, 이거 무슨 시제예요? being? 진행시제예요. 진행시제. 그럼 얘는 그럼 뭐뭐하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냐? 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요 동사가 여기다 하나 그냥 간단하게 요즘엔 그 중요한 거 아닌데 자 왕래 발착 동사 요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선생님 부끄러워 알겠지? 야 적어 놓으세요 저 왕래 발착 동사 자 왕래 발착 동사가 뭐냐면 이거 한자야 한자 갈왕 올래, 출발, 도착. 한마디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지? 그런 동사들이 여기 ing 부분에 오면은 미래처럼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투용법이라고 있어요. 비투용법. 자, 비투용법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줄게. 그냥 뭐 이런 거는 요즘에 문법에 안 나오니까.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해석해볼까요? His job is to sell cars. 그의 직업은 자동차 판매. 그래. 그의 직업은 차를 파는 것 이다지. 그지? 이꼴의 개념이죠? My hobby is to collect stamps. 그지? 자 근데 요 예문을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He is to sell cars. 하면 그는 차를 파는 것이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그 이꼴 차 파는 거야? 아니 아니다 그의 직업 이꼴 차 파는 건 되지만 상선 이해돼? 네. 자 여기는 이꼴의 관계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이럴 때 자 여기 be to 부정사 나왔는데 위에 이꼴의 관계가 성립 안 된 데를 우리가 be to 용법이라고 해요. to 부정사의 용법 중에 자 이 be to 용법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예의가 운의 외울 필요도 없어. 자 예정 의무 가는 분명 의도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하는 거야? 그는 차를 팔 예정이다. 그는 차를 팔아야 한다. 그는 차를 팔 수 있다. 그는 차를 팔 운명이다. 그는 차를 팔려고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외울 필요가 없고 뭐 하면 되냐?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런데 옛날 보리타분할 때는 이런 거 막 외우고 그랬어요. 용법이 다른 거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 중에 요 예정으로 해석되는 걸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해석은 적절히 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목을 비투용법이라고 해놓고 세모를 쳐놔 세모 세모를 치는 대신 그냥 필기는 해주세요. 거기 299번 밑에 공간 있네 그지?
거기다 요거를 한번 적어놓은 곳에. 창서이는 오늘 왜 일찍 안 왔어? 네? 왜 일찍 안 왔어? 아, 오늘 치료가 왔는데. 치료가 어디 아파? 허리. 허리가 왜? 저 등부터 안 좋다고 맞지 말하진 않나? 그래? 손주승만 쟁이라고. 자세가 안 좋아서 그래. 알아요. 네라고 하면 되지, 씨부라 알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세를 똑바로 앉아야 돼. 그리고 너무 앞에 앉지만, 그러면 찬찬이가 아싸리 저쪽 가운데 앉아. 앞에 앉으면은, 이게 딱 정자세를 앉기가 더 힘들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앉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엉덩이가 튀어나와서 그냥. 그럼 강석을 바꿔야 돼. 불편해서. 그리고 나는, 이거. 책으로 보고 바닥에 꽉 차는데? 지금 10대 벌써 충만증이 있으면 어떡해. 아이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치료를 받아도 그때는 괜찮아. 치료를 받으면.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자세 규정밖에 없어. 이거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불치병은 아니에요. 네가 평소에 잠잘 때도 그렇고 이게 좀 똑바로 자려고 노력을 하면 고쳐져. 그리고 뭐 도수치료 이런 거 다 그때는 괜찮아. 그때는 막 괜찮아지는 거 같아. 그 당시에는.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 선생님이 왜냐면 선생님은 창선이랑 다른 이유지만 선생님 공부를 너무 많이 했잖아. 알겠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 자세가 어떻게 공부할 때 정자세로 해 어렸을 때. 아 그 하고 이렇게 꼬리고 하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구로 따지면 디스크였나 봐. 맨날 여기 목이 불편해서 그랬다. 신경이 쓰였어요. 선생님 고3 때는 그때 요즘에는 마사지 같은 게 많지만 그때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 도수치료 이런 것도 없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뭐야 고3 때는 엄마가 그래서 막 어디 수소문에서 이렇게 마사지 받는 거 도수치료라고 같은 거를 막 데리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때는 존나 시원하고 우와 막 두두둑 두두둑 막 해주니까 맞춰주는 뼈를 맞춰주는 것 같은 거 그지?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어디서 고쳤냐고? 어디서 고쳤냐고? 공부를 하는 군대. 알겠어? 군대. 그것도 훈련소에서 딱 일주일 만에. 알겠지? 선생님 해군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해군은 육군하고 달리 막 잠을 안 재워. 훈련소에서는 막 중간에 막 새벽에도 막 깨워. 그리고 저기 뭐야 복장은 저 팬티에 우비, 비우는 날 팬티에 우비만 입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 막 연병장에 그럼 나와서 물, 또 물을 막 뿌려요. 그래서 막 춥게 막 그리고 훈련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딱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 왜냐면 잠을 제대로 딱 푹 자야지 뭐 하는데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훈련도 받고 그지? 그럼 하는데 막 중간에 깨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뭐 했냐면 아 잠깐 자다라도 푹 자자 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옆이야 이게 단면 이게 이제 얇은 매트리스 같은 게 있어 근데 그리고 비계는 딱 고정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목포, 그러니까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요즘에는 많지만 메모리폼 비계 있잖아.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와, 이제 목 이렇게 받쳐주듯이. 그걸 만들었어. 알겠어? 그래서 이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누운 다음에 허리가 또 안 좋으니까 허리는 이렇게 여기다 물을 받쳐놓고 자면 허리가 좋거든? 그래서 여기다 받치고.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자. 당연히 중간에 깰 때는 막 삐뚤어져 있어. 근데 그때 의식적으로 또 다시 똑바로 자야지 이렇게 막. 어? 근데 한 일주일 이렇게 했더니 났어.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근본적인 치료는 뭐다?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거야. 자세. 그러면은 이게 점점 좋아져. 불치병이 아니야. 자, 적어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특이한 거 몇 개만 밑에 이제 볼게요. 자,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거니까. 자, 295번 같은 게 뭐야? BING네, 그지? 네. BING.
자, 우리는 자 원래 이것만 보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중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전체를 봐봐. 우리는 내일 새로운 장소로 그래 움직일 것이다. 아니면 이사할 것이다.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이것처럼 이렇게 미래 부사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돼요. 알겠어? 자, 그 다음 여기 be about 있죠? be about. 여기도 준비 좀 쳐놓고. 자, be about 위에 뜻 뭐라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치?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버린데 막 그들이 막 성공을 이루기 직전에. 직전에. 알겠죠? 그 수거를 알고 있으라.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비투용법이네요. 비투용법 볼까요? 토론토행 비행기는 30분 이내에 이륙하는 것이다? 이륙. 이 꼴이에요? 아니요. 아니지. 이 꼴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토론토행 비행기는 30분 이내에 이륙할 예정이다. 뭐 여기선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륙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륙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게 비트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를 봅시다. 자, 74페이지 제목이 뭐라 했어?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완료 진행이야. 어쨌든 have PP나 have been ING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have PP, have been IN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고? 그림상에서? 과거부터. 네, 과거부터 현재. 그거를 기억해. 그 그림만 기억하면 돼요. 뭐 해석을 아무렇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봅시다. 여기까지만. 자, 사람들은 have wonder. 자, 과거부터 현재까지 궁금해 왔대. 뭐에 대해서? 사후의 삶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거죠. 얼마 동안? century, 수세기 동안. 이거야. 그제? 됐어요? 자, 여기서 요 선생님이 이거를 해석을 나중에 한 이유가 얘가 없으면 얘가 회복 PP가 돼도 되고 그냥 원더가 돼도 되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시제 문제는 항상 힌트가 있어. 이게 힌트야. 알겠어? 자, 수세기 동안이야. 몇백 년 동안. 동안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시점부터 어떤 시점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잖아. 그래서 시제를 뭐로 쓴 거야? have pp를 쓴 거라고. 그러니까 문법 문제, 그러니까 수능에선 시제도 문법 문제가 잘 안 나와 요즘에. 알겠어? 근데 내신에서 나와요. 그럼 내신에서 나올 때 이 시제 문제가 나올 때 항상 뭐가 있다? 힌트. 힌트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게 없으면은 다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네. 자, 여기도 봅시다. We have been to Jeju Island야. 자, 우리는 제주도에 있어 봤다야. 자, 이것도 있었다잖아, 비동사는. 근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거야. 있어 본 적이 있는 거야. 그죠? 자, 근데 many times야. 여러 번. 그러니까 여러 번이니까 뭐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여러 번. 이거잖아. 그치?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 부드럽게 하는 거야. 우리는 여러 번 제주도에 가봤다가 되는 거지. 거기에 있어 봤다니까. 갔다가 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있어 봤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됐어요? 선생님, 근데 해석에 따라서는 이거 과거 완료형으로 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상관없죠. 헤드 PP가, 헤드 PP가 될 수 있지. 해석에 따라서. 그치? 근데 헤드 PP를 만약에 문법 문제로 나온다면 그것도 어떤 기준이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힌트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304번도 한번 볼까요? 304번. 자, since가 뜻이 뭐야? 뭐뭐부터? 그래, 뭐뭐 이후로 이런 뜻이죠? 1985년 이후로 그 회사는 현재의 위치에 있었다. 그지? 현재의 위치에 있었다니까 얘가 없으면 여기를 was로 써도 돼요. 아니면 is를 써도 돼. 그래 안 그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
얘를 워즈라고 생각해보고 이즈라고 생각해봐. 얘는 빼고. 그러면 해석 어떻게 돼요? 그 회사는 지금 위치에 있다고 되는 거고, 워즈면 그 회사는 지금 위치에 있었다가 되는 거고, 그죠? 예. 둘 다 가능하다고, 저기 없으면. 근데 since 1985가 있으니까 1985년 이후로 이런 게 있어. 그러면 1985년 과거잖아.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까지. 그러니까 요 since라는 힌트 때문에 여기선 뭘 쓰는 거예요? has been을 쓴 거라고. 상상 이해돼? 됐어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봅시다. 312번. 해석을 하면 되니까. 자, 312번을 보세요. 자, 남산타워는, 그지? 엔서울타워는 서울의 상징이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답이 뭐예요? 둘 다. 둘 다 될 수 있죠. 힌트가 있어, 없어, 지금 현재? 없잖아. 그럼 워즈, 서울의 상징, 과거의 상징이었어. 해즈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상징이야. 다 되잖아, 여기까지는. 자, 근데 여기 힌트가 뭐가 있어요? since opened, 그지? 자, 그것이 대중한테 1980년에 무한 이후로 오픈한, 그래, 열린 이후로. 그죠? 1980년에 열린 거 언제야? 과거잖아. 네. 과거 이후로. 자, 이 since가 있으니까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has been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when을 썼어, when. when.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1980년에 대중한테 공개됐을 네. 때. 그때는 그냥 과거잖아. 네. 그러면 when이면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was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거? 알겠어? 네. 적어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로 봅시다. 자, 76페이지는 뭐 돼 있어? 시제, 어떤 시제 말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 네, have been ing. 자, 여기서도 뭐 현재 완료 진행 이런 말은 몰라도 돼, 솔직히. 알겠지? 네. have been ing라는 형태를 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313번 볼까요? The baby has been crying. Since we got there, yeah. We got here. 자, 그 아이는 울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이후로. 자, 도착한 거 언제야? 갓? 과거. 과거에. 과거에 도착했어. 근데 현재까지, 이후로도 있잖아. 그지? 네. 현재까지 울고 있는데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울고 있다. 울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해 준 것 뿐이라고. 알겠지? 이해됐어요? 해석할 수 있겠죠, 이거? 네. 해보면 아닌지. 자, 그래서. 해보면 아니지만 문법 문제라기보다는 요 형태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서 서술형 같은데 그냥 이 해보면 ing를 쓸 수 있는 쓰는 서술형도 많이 나와. 그래서 좀 특이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보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과거 완료형, 미래 완료형이 있는데 자, 요 과거 완료형에다가 별표 하나 쳐 놓으세요, 여기다. 자, 학교 실험 문제에서 자, 저기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그런 건 안 나와요, 수능에서. 수능에서 이제 어법 문제를 하나 보고. 자, 과거 완료형이, 과거 완료형이 헤드 PP가 한마디로 저기서 많이 쓰여요. 아니, 많이 나와요, 여기서. 내신. 알겠어? 자, 317번으로 한번 볼게요. 이 문법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 문법 문제가 아니라 해석을 드려요. 자, 이거 봐봐. 그 피아니스트는 아팠대 2주 동안. 그지? 일단 헤드빈이니까 아팠다고 하면 돼. 그래서 그녀는 콘서트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자, 콘서트에 참여할 수 없는 거 후드 썼어. 언제야 시제가 얘? 과거죠. 쿠든트니까. 오케이? 근데 얘가 아팠던 건 이 참여하지 못한 거 전이에요? 그 뒤에요? 그 전. 그 전이잖아.
그래서 시제 뭐를 쓰는 거야? 헤드 비드 쓰는 거야. 이해돼? 네. 근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다 뭘 쓰냐? 헤즈빈 같은 걸 쓴다고. 어? 이해돼요? 그럼 말이 돼, 안 돼? 네. 자, 네. 이걸 볼까요? 지웠네. 자, 요 내용은 지금 시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 대과거.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했던 거 언제야? 과거예요. 어. 그죠? 아팠던 건 여기잖아, 여기. 그지? 그러니까 헤드 PP를 쓴 거지. 근데 헤드 PP를 쓰면 어디가 언제 아픈 거야? 여기잖아,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아픈 거잖아, 그러면. 그지? 내용이. 그렇게 돼버리잖아. 이해돼요? 네. 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참여하지 못해서 속이 쓰려서 아플 수도 있죠. 그죠? 뭐, 참여만 했으면 1등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뭐는 시제는 문법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어. 자, 그래서 여기다는 has been X라고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복습할 때 한번 이게 뭔 말인지 고민 한번 해보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20번을 볼 건데 320번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해석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320번 무슨 말인가 한번 해보세요. 320번 문장이 딱 의미 파악이 완벽하게 되면 여기는 끝난 거야. 이 시대는. 응이 파악해서 빼봤어요? 네. 자, 선생님이 해석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볼게. 자, 거의 11분이 had gone by 흘러갔대. 뭐 했을 때? 선수들이 망친내 멈췄을 때. 뭐 하는 걸 멈춘 거예요? 심판한테 항의하는 것을, 챌린징 하는 것을. 그죠? 그의 결정에 대해서 이거야. 자, 이거 할 때 선생님이 그래서 뭐 예전에도 설명해줬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자, 항의하는 걸 멈춘 거 스타트예요. 언제예요? 과거죠. 6대지, 6대. 그지? 그리고 11분이 흘러갔다는 건 헤드본을 썼어. 12분이 흘러간 건 언제예요? 저기상으로. 그 중간. 여기죠. 이 중간이에요? 헤드피크인데? 11분. 이 요때잖아, 요때. 대과거랑 과거 중간. 그러니까 여기죠. 대과거랑 과거. 그죠? 자. 그러니까 봐봐.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 축구 경기를 한다고 쳐봐. 그지?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심판이 뭐 한 거야? 심판이 뭐 한 거야? 옐로 카드. 삐! 하고, 뭐 옐로 카드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선수들이 뭐 한 거야? 항의를 한 거지, 항의를. 쭈쭈쭈쭈 항의를. 그지? 그러다가 이제 항의를 뭐 한 거야? 스타트 했죠? 오케이? 자, 이 멈췄을 때를 보니까 이 항의를 몇 분간 한 거예요? 11분. 11분간 한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거? 네. 어, 그러니까 이거를 요 시제를 잘 살리고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 헤드 PP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저 예문
왜 그러냐면 저 320번은 뭐 해석은 대충 해. 이제 선배들도 그렇고 알겠지? 근데 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친구들은 처음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자, 322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 완료라고 돼 있지? 자, 미래 완료는 과거부터 미래라고 하나만 적어놔. 과거부터 미래, 알겠지? 과거에서 미래. 그림을 그려놔도 돼요, 여기. 과거부터 미래,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냐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현재에서 미래, 그림상으로 나, 알겠지? 근데 두 칸에 걸쳐서 있다는 거. 자, 그러면 322번 그거 적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녀는 졸업할 것이다, 대학교를. 다음 달에 이거잖아. 자,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자, 그녀가 과거에도 대학을 다녔죠? 그리고 현재도 다니고 있고. 근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뭐 할 거야? 졸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will have pp라는 시제를 쓴 거라고,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문법 문제가 나오지 않아. 내신에서도, 알겠지? 자, 이거는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요 will의 개념만 잘 살려주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324번도 해석해 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 영화를 once more, 한 번 더 보면 나는 그것을 three time, 세 번 보는 거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부터 미래까지 몇 번 보면? 두 번. 뭔 두 번이야, 씨. 한 아니, 번만 한 더 번. 보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총 몇 번을 보는 거야? 세 번.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몇 번 본 거예요? 두 번. 그런 내용이라고. 알겠어? 내가 예전에 두 번, 과거부터 현재까지 두 번 봤는데 앞으로 한 번 더 보면 총 세 번을 보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시제를 쓴 거야? Will have pp라는 시제를 쓴 거라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아직 영화 한 번 더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죠? 그러나 여기 will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안 썼죠. will x 써놓고. 자, 여기도 우리는 차이를 극복하게 될 거야. 만약 우리가 그들을 그것을 존중한다면, 이거죠. 차이를 존중한다면. 자, 여기도 아직 차이를 존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존중하게 되면 차이를 극복하게 될 거야. 다름을, 그죠? 그래서 여기도 will x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초부정사 동명사의 완료형이라고 돼 있지, 그지? 자, 요거는 여기 표가 있지만 선생님이 예문을 적어줄 테니까 그건 설명을 들으세요.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자, 한번 볼게. 자, 봐봐. He seems to be richer. 자,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 보인다. 그는 부자처럼 보인다, 그지? 그는 부자처럼 보인다.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를 표현하고 싶으냐면 그는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고 싶어요. 됐어? 위에서 아래에서 달라진 건 어디 부분이야? 였던 것처럼이야. 그치? 보인다, 보인다는 같아요, 달라요? 아니, 같아요. 같잖아. 그럼 이제 작문을 해볼 건데, 그럼 여기 뭐 쓰면 될 거예요? He seems까지는 똑같은 거야. 보인다, 보인다니까. 그죠? 네. 그리고 부자, 이거 리치는 그대로 써주면 돼. 자, 그럼 어떻게 쓸까요? 자, 어떻게 쓰냐? 어쨌든 투 부정사니까 뭔 써야 돼? 투. 그지? 자, 근데
이런 준도사, 준동사,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렇게 뭐 현재분사 이런 걸 준동사라고 하거든. 동사에 뭐가 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일 때는 이 주변 시제보다 한 단계 앞이라는 거 나타낼 때는 투부정사는 to have pp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야. 어쨌든 have pp라는 형태가 들어가는 거고. have pp가 뭐야? have pp가 우리 시제에서 무슨 시제고요? 완료 시제.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의 완료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뭐 쓰면 되는 거야? to have been rich가 되는 거죠. 그지? 네. 자, 그러니까 위에는 뭐야? 위에 상황이 어떤 새끼를 보니까 아 졸라 잘 졸라 부자부터 지금 딱 그 때깔이 좋아 이거 밑에는 아 지금 막 옷은 그냥 약간 추리한데 하는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존나 부자였던 것 같아. 그게 밑에 거죠. 이해 되겠어 안 되겠어? 됐어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동명사로 또 예문을 하면서 적어볼게요. 자 자 이건 뭐야? 해석해봐. Be proud of는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더래요. 자 그는 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야? 부자인 것. 부자인 것을. 이게 전치사니까 아이인 좋은 거죠? 네. 자 그럼 해석 적어볼게. 그는 부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거야. 그지? 자 근데 선생님 이제 장문의 부분 볼까요? 그는 부자 였던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그죠? 다른 건 뭐예요? 였던 것이야. 그지? 자, 자랑스러워하는 건 지금 똑같으니까 어디까지 그대로 적었는데. He is proud of. 까지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지? 됐어? 자, 근데 위에 걸 응용해봐. 위에 어떤 형태를 쓰면 될까요? 부자였던 거 하면. 또 쓰라고 하면 못쓰기 때문에 물어봐. 완료. 또 완료 형태. 해브 피. 아, 해브 피. 어, 해브 피피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해빙 피피요. 그죠? 자, 이거 어려워하는데 어려운 거 아니야. B에 해브 피피를 써. 해브 빈 써. 그냥. 그지? 해브 빈 위치는 써야 돼. 근데 얘는 투부정사니까 앞에다 못 붙인 거고. 투. 얘는 동명사니까 앞에 있는 동사에도 뭐 붙이면 돼요? ing 붙이면 되잖아. 그래서 having pp라는 형태가 되는 거다. 어려워요? 어. 이해되지? 근데 이걸 못 써.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우선 요거를 여기 78페이지 위에다 적어주세요. 위하고 아래에다 뭐 적절히 적어놔. 공간 잘 활용해서.
다녀오세요.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투 해브 PT, 해빙 PT가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제 여기 옆에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고, 자 이제 지금 이거를 하면은 우리 친구들 머리가 조금 아플 수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우선 해석을 먼저 해보자 이거. 자 I'm very satisfied. 나는 매우 만족해. 지금 만족하는 거죠 Amy니까. 자 뭐에 만족하는 거야? To have tried many kinds of sports last year. 작년에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뭐 했던 거? 시도 한 것이에요? 했던 것이에요? 한 거. 네? 했어서. 그래, 했던 거에, 했던 거. 그치? 했던 거에 만족하는 거잖아, 지금. 자, 과거에 시도했던 거니까 뭘 쓴 거야? Have? PP를 쓴 거죠. 이해됐어? 왜 이해돼? 자, 근데 여기까지 가보자고. 자, 밑에 보세요. I'm very satisfied. That을 썼어, that. 그지? 오케이? 그리고 I, 주어, 대신이가 주어 동사가 오잖아. 그러면 얘가 뜻하는 거는 요 현재보다 과거예요. 그리고 이게 명확한 과거 시점이 있으니까 뭘 쓴 거야? Try, 들을 쓴 거지.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요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알지? 우선 형태를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427번 볼게요. I deny, 난 그는 부인했대. 부정했대. 뭐를? Having made a serious mistake. 심각한 실수를 했던 것을 부인했다야. 그죠? 네. Having PP를 썼으니까. 됐어요? 자, 그럼 얘도 이런 비슷한 거 써볼게요. 자, 여기 that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he 썼어. 그리고 뭐야? 얘 having PP는 얘보다 더 전이잖아. 그럼 이거 denied가 뭐가 붙었어요? denied에 뭐 붙었어요? ed. ed. 과거 pp가 아니라. 그죠? 그럼 과거보다 더 전에 실수했던 걸 부인한 거잖아. 그럼 과거보다 더 과거면 시제 뭐를 써줘야 돼? 과거보다 더 과거. 대과거. 그래서 여기 뭘 썼어요? had. had made를 쓴 거지. 이해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주면 더 좋다 이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됐어요? 어. 자, 그러면 그런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이제 풀어볼 거야 다. 여기 있는 거 다 풀어보고 끝낼 거예요 오늘. 어. 계절이 할 거. 아, 기뻐서. 자. 같이 풀어볼 거니까 잘 봐. 알겠어? 자, 어떤 농구는 주장했대. 하늘에서 UFO를 본 적이 있다고. 그죠? 봤다고 주장한 거야. 자, 주장했죠? 그가 뭐 했다고? UFO를, 하늘에서 UFO를 봤다고. 자, 여기 뭐 써야 될까요? 주장한 거 언제야? 과거. 과거. 근데 UFO를 본 거는? 과거. 더 과거. 해부 PP를 썼으니까. 그럼 여기 뭐 쓰면 돼요? 해드. 그래, had seen을 쓰면 되는 거지. 돼, 안 돼? 네. 돼요? 네. 적어놔. 아.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 그것은 도움이 됐대. 뭐 한 게? 자, 책을 리뷰했던 게. 그죠? 뭐 하기 전에 내가 수업에 참석하기 전에. 자, 그러면 그것은 대디한 도움이 됐다야. 내가 뭐 했던 거? 책을 리뷰? 했던 거. 자, 도움된 거 was 언제예요? 근데 책을 본 건 have PP를 썼으니까 더 과거에 본 거잖아. 그럼 여기 시제를 뭐 써줘야 돼? 패드. 똑같잖아. 과거에 도움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전에 리뷰한 거니까. 패드? 리뷰도 되는 거죠. 여기서 잘 적어놓고 해봐. 자, 이번에 보세요.
Having failed one, 한 번 실패했다는 것이 대디아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너가 모든 것에 실패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거야. 자, 사실인데 어떤 사실? 너가 한 번 실패했다라는 사실이 이거야. 너가 한 번 실패했다를 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시제가 뭐야? 현재. 현 과거야, 시제를 더 듣. 현재잖아, 현재. 그지? 예. 그러면 이 having PP가 의미하는 건 이 현재보다 더 과거잖아. 그럼 여기 뭐 써야 돼요? You have failed지, 그지? 됐어요? 근데 하나 더 쓸 수도 있어. 왜? 잘 봐. 과거, 현재, 미래야. 과거보다 더 저는 헤드 PP밖에 없어, 그지? 근데 현재보다 더 저는 뭐 있어요? 해부 PP도 있지만 뭐도 있어? 그냥 과거. 아. 과거도 있잖아. 해부 PP랑 과거가 현재보다 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뭘 써도 돼, 또? Failed를 써도 된다고.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 이해돼요? 항상 뭐, 정신도 놓지 말고. 여기서? 됐슈? 예. 자, 그 다음에 331번도 봅시다. I'm pretty proud of. 난 정말 자랑스러워. 나 스스로 마라톤을 완주했던 것을. Having PP를 썼으니까. 자, 나는 대디아가 자랑스럽다. 내가 완주했던 것을. 자, 자랑스러워 하는 거 언제예요? I am? 지금. 그래, 현재. 그지? 그러면 내가 마라톤을 완성한 건 현재보다 전이야.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I have completed. 써도 되고 또 모두 써도 된다고. Completed. 그래, completed. 그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돼, 안 돼? 됐어? 적어놨어? 자, 332번 마지막이에요. 자, 존 바디는 is the only scientist, 유일한 과학자야. 뭐한? To have received two Nobel Prize. 자, physics category. 자, 물리학 분야에서 두 개의 노벨상을 수상한 유일한 과학자예요. 자, 유일한 과학자 is 현재죠. 근데 수상한 건 그거보다 더 전이니까 해부 PP 쓴 거지. 자, 그럼 여기 뭐 써야 돼요? Who? Received? 어, Received도 써도 되죠. 또 뭐도 써도 돼? Have야, 근데? Scientist니까. Has Received를 써도 되죠. 돼, 안 돼? 예. 자, 둘 다 적어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어? 여기는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 좀, 아, 없지? 안 좋지? 응. 예. 오케이,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